세원이, 예. 저 빨리 집에 갔다 왔다. 왜? 문화 뜨고 왔어? 네, 숙제를 깜빡하고 어, 그럼 1대1 하고 나서 가. 자, 시작해 볼까요? Wash your hands. 오케이. 자, 손이 두 개지. 그치? 네. 그래서, 손은 영어로 했는데, 오케이. 영어에서는 손들이라고 꼭 해야 돼, 양손이니까. 그러면 손이라는 단어 핸드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발음은 hands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ash your hands. hands. Wash your hands. 자, 지금 보니까 시의 8인데요. 시의 8에서는 뭐뭐 해라 라고 시키는 거예요. 뭐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하는 거. 됐습니까? 그럼 wash의 뜻은 단어 했으니까. 그렇죠. 씻다란 뜻이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애들, 이런 종류의 단어를 보고 하다시라 그래. 뭐뭐 하다, 뭐 걷다, 공부하다, 가다, 놀다, 씻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시라고 한다? 하다시. 하다시라고 하는데, 문장의 시작을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뭐 하거라 라고 시키는 말이 되는 거고, 이거를 나중에 명령문이라고 배울 거야. 오케이. 뭐뭐 하라고 시키는 걸 명령문이라고 하고, 저 하다시는 나중에 또 동사라고 배울 거야. 동사. 움직일 동자를 써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동사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뭐 하거라 라고 충고하거나 시키는 명령문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시켰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맘. Okay, mom. 오케이, 맘. 뒤에 더할수 있는 말은 I will wash my hands. 이런 말을 덧붙일 수도 있어. will 단어 할때 봤지? 뭐라던가요? 할 것이. 뭐뭐 할 것이다 하고요. 요 뒤에 씻다란 뜻의 wash가 왔으니까 요렇게 will wash의 뜻은 합쳐져서 뭐가 될까? 얘는 씻다인데 뭐뭐 할 것이다 하고 합쳐지니까, 씻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앞에 I가 있으니까 나는 씻을 겁니다 이 말이야. I will wash my hands의 뜻은 나의 손들을, 나는 손 씻을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너뭐 하라고 시킬 겁니다. Dry your hair. Dry your hair. 그러면 dry의 뜻은, 말리다. 그렇지. 또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됐습니까? your는 너의 이런 뜻이고, hair는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이렇게 안 써. 아까 전에 손은 핸드인데 왼손 오른손 같이 씻으니까 손들이라고 했지. 그럼 머리카락은 이런 거왜안 쓰느냐? 머리카락 너무 많아서 셀수 없다고 생각해. hairs 안에 너무 많으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누가 회원이 보고 야, 넌 머리카락 몇 개인지 세어 갖고 와 이러면 셀수 있겠어? 눈이 둥그러지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안 붙이는 거야. 머리카락들이라고 안 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Yes, I will. Yes, I will. 뒤에 하다시 dry my hair 이런 말이 생략된 거야. 안쓴 거야. 해도 되는데. 예, I will dry. will의 뜻은 뭐였고, 뭐뭐 할 것이다 였고, 그 다음에 dry의 뜻은 말리다니까. will dry는 합쳐져서, 그렇죠. my hair의 뜻은 나의 머리카락.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 다음 거 볼까?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오케이. brush의 뜻은, 붓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는 하다시로 쓰였으니까. 빗다, 솔질하다. 붓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는 솔질하다. 붓같이 생긴 걸로 문지르다.
라는 무슨 시? 하다시예요. 자, 그 다음에 teeth도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이 치아 한 개는 단어할 때 나왔을 텐데 tooth지, 그치? 이거는 치아 한 개를 얘기하고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란 뜻에 a tooth 이렇게 쓸 수 있어. 영어에 보면 a 이런 게 쓰인 거 본 적 있지? 응? I am a boy 이런 거 본 적 없어? 본 적 없어요? I am a girl 이런 거 본 적 없어? 처음 봤어. 알겠어. 말해줄게. 이게 한 명이란 뜻이, 하나란 뜻이야. 나는 여자아이입니다 라는 말이거든? 근데 내가 여자아이면 여자아이 몇 명이야? 혜원이 여자아이지, 그치? 네. 혜원이 몇 명이야? 3명. 그래서 여기에 girl이 여자아이란 뜻이고 어가 한 명이란 뜻이야. 하나, 한 개, 한 명 이런 뜻이야. 처음 봤어? 자, 나중에 또 설명하면 알아듣겠지. tooth 하면 치아 한 개를 얘기하는 거야. 치아, 이빨. 근데 이거는 한 개이기 때문에 어를 쓸 수가 있어. 근데 여러 개일 때 원래는 여기다가 s 같은 걸 붙이면 여러 개가 되거든, 원래는. 근데 얘는 이렇게 여러 개라고 표현 안 하고 아예 단어의 생김새가 이렇게 바뀌어서 여러 개가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긴 잘 모르는 것 같은 눈치인데, 책 한 권은 뭐라고 하느냐면 book이라 그래. 근데 책 두 권 이상일 때는 뭐라 그래야 되냐, books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까 전에 손도 하나 있을 때는 hand였지, 그치? 근데 손들 할 때는 hands. s를 붙여서 여러 개를 표현하는데 얘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치아가 한 개일 때 tooth 들어가는데 치아 두 개 이상이라고 해서 그럼 s 쓰면 되겠지 이러면 틀려. 두 개 이상일 때는 요렇게 바뀌어야 되고, 양치질 할 때 이빨 한 개 닦아 여러 개 닦아? 여러 개. 그러니까 여기에 뭘 쓰면 안 된다? tooth를 쓰면 안 된단 말이야. tooth는 한 개이기 때문에 안 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볼까? I did. 저 벌써 양치질 했어요. 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설명을 해줄게. 이 did가 뭐 대시 왔냐? I brushed my teeth 대신 왔어. 자, brush, 손질하다라 하다시인데 하다시 뒤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과거에 뭐뭐 했었다라는 과거 하다시가 되는 거야. 과거에 뭐뭐 했었어요 이 뜻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양치질 해라 그랬는데 내가 언제 벌써 해버렸어? 현재 했어? 미래에 할 거야? 아니면 과거에 이미 해버렸어? 과거에 이미 해버렸지. 그러니까 브러쉬라고 원래 생김새 솔질하다 이렇게 생겼지? 네.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 과거에 벌써 이미 말하는 시점보다 더 이전에 해버렸다는 뜻이구나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수고했고요. 문장, 이제 문장에 점점 들어가면 문장에 대해 설명하면 알겠죠. 오케이. 자, 조금 이따 선생님 보러 오세요. 예, 갔다 오세요.